오늘은 테마성 종목들이 특징주로 올라왔네요. 코콤과 애니 능률이 상승해 나왔고요. 일단 뷰노는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다가 오늘 또 장대 양봉을 보여줬죠.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뷰노를 볼 텐데 과연 이 신고가의 영역에서 승부수를 걸 만한 이슈가 나온 건지 이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도 함께 상승을 이어가질 수 있을까요? 뷰노에 대한 의견 보도록 하죠. 뷰노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 분은 투자하면 안 된다, 지금 투자해도 된다, 이런 신고가 영역에서 투자 괜찮은가요? 저는 뭐 의료 AI는 지금 초기 사업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지금은 이런 신고가 가는 애들이 더 잘 갑니다. 특히 이제 그만큼 좀 개별 장세가 좀 부각이 돼 있다는 거고, 예. 사실 이게 높은 실적 가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일단 투자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하게 지금 분야적으로 좀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뷰노라는 기업인데,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투자에 대한 좀 꺼림직한 부분들이 부채죠. 부채가 워낙 좀 많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의료 AI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실적이 바로 찍히지 않는 이상은 좀 접근하는 게 다소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꿈으로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 결국 앞으로 성장성이 워낙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멀티플이 확장이 되니까 따라서 주가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사실 지금 2분기 뭐 매출 부분들, 실적 부분들도 예상은 전부 다 했던 부분들일 겁니다.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2분기까지도 뭐 실적 부분들이 좀 저조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예정했던 부분들이 일회성 비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상반기 때. 상반기 때 일회성 비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2분기까지는 그 일회성 비용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될 것이고, 다만 이제 하반기부터 조금씩 이제 기대감이 뷰노의 지금의 주가를 조금 더 원동력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가 일단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하반기에 확실하게 지금 Q 성장이 나와 준다고 하게 되면은 분기 매출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AI 산업 같은 게 의료 AI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초기 단계라는 점과 그리고 앞으로의 좀 수요 증가 부분들의 기대감이 살아 있다는 부분들로 볼 때는 여전히 저는 좀 성장성에 있어서 그리고 투자 관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매력 적인 좀 밸류 구간은 좀 조성이 되어 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밸류가 좀 재평가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간다. 이제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성장성을 보면은 밸류에이션 여전히 매력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뷰노에 대한 의견 두 분 갈렸다는 점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 종목은 애니 능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죠. 오늘 애니 능률뿐만 아니라 비상교육, 유비온 같은 관련 종목들이 올랐는데 애니 능률은 과연 더 갈 수 있을까요? 이 종목도 의견이 나뉘어졌는데 반대로 나뉘어졌네요. 애니 능률도 이제 테마주인데 본부장님 요즘에 이제 테마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가는 종목들만 가는데 이제 2차전지랑 반도체를 지나서 테마주들만 가니까 이제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AI 교과서 관련해서 좀 사실 명확하게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고 과거에도 이 종목은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길게 보시거나 중장기적으로 뭘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시세가 나왔는데 내일 추가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짧게 보시고 단기로 대응하셔서 수익 좀 챙길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갑자기 정부에서 뭘 한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뭐 사그라드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랠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노려보시고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니 능률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나뉘어졌고요. 저희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종목은 코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CTV 테마로 묶였었는데요. 급등을 반납을 하고 이제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 종목 의견까지 나뉘어질까요? 보도록 할게요. 코콤까지 오늘 두 분의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이조 본부장님은 이제 뷰노를 제외한 두 테마주는 예스를 두셨어요. 네. 뭐 가는 종목이 더 간다 이런 시각이실까요? 이 종목도? 그것도 맞는데 사실 뷰노는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좀 부담스럽고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정 한번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코콤은 사실 지금 사회적 이슈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홈이라든가 CCTV 관련 사업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뭘 한다와 엮여서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단순 기대감, 테마성으로 올라갈 것인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역시나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결국에는 그냥 단기 테마성이긴 한데 정부에서 어떤 거를 뭔가를 시행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탄력적으로 추가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뭘 한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봤을 때 CCTV 관련 설치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 기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보면은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좀 있다 이렇게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테마주 장세기 때문에 가는 종목들을 주목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우리 팀장님도 뷰노를 보고 가는 종목이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가는 종목에 코콤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CCTV는 단기적으로 저도 이제 본부장님 말씀대로 네. 테마성은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지금 이제 병원 수술실 쪽에서도 CCTV 지금 수요를 증가를 맞아요. 시킨다라는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네.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강력 범죄 관련 뭐 흉기난동 부분들 워낙 이슈가 됐다 보니까 CCTV 수요를 늘린다는 부분들이 정부 정책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 테마로는 일단 엮일 수는 있겠죠. 네. 다만 일단 CCTV가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볼 때도 시세가 생각보다 탄력성 있게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어느 정도 이슈가 갑작스럽게 사라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 여파에 따른 매물 자체도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체크를 할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보통 이런 좀 테마주들은 좀 접근이 충분히 유의한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은 이제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시장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내가 수익권이었다가 순간적으로 좀 마이너스로 폭으로 바뀌는 경향들도 좀 심한 게 현재로서는 좀 CCTV 관련주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CCTV 관련해서는 AI 기반으로 CCTV가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이슈가 나와 줄 때는 AI 쪽까지 같이 테마가 엮이면서 좀 움직일 수는 있겠죠. 네. 다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흉악 범죄라든지 이제 강력 범죄 부분들의 수요가 증가를 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가 단발성으로 나온다라고 할 경우는 일단은 지금 시세를 탄력적으로 이어가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사실 좀 CCTV 기업들 대부분이 네.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지 못하다 보면은 결국엔 지금 실적 좋은 애들도 많이 빠진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좋은 기업들도 많이 빠진 장세에서 지금의 주도 섹터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시점에서 이런 단발성 테마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시세를 좀 내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지금 코콘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이 비슷하시면서도 약간 다른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네요. 그럼 공략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두 분이 내일 주목하고 계시는 공략주는 어떤 건지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랑 현대 미포조선 가지고 오셨습니다. 공략주까지 아예 다른 업황이네요. 뉴면은 새로운 빅 콘텐츠가 나오나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드라마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보셨어요? 네, 좀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뭐 재미를 떠나서 지금 네. 무빙이 원래 드라마 나왔을 때 이 종목의 주가는 빠졌었습니다. 근데 기대감으로 나왔다가 빠졌는데 이제 드라마가 계속적으로 처음에 7편까지 나오고 두 편씩 지금 매주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재밌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네. 지금 드라마가 괜찮다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 내일 새로운 편이 공개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일 한번 시초가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20부작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태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무빙이라는 드라마,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와 지금 뉴스타 엔터테인먼트 이쪽이 같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가 지금 이 드라마 그리고 이 과거의 드라마 조인성 씨 나왔던 영화가 또 있습니다. 예. 밀수라는 영화인데 밀수라는 영화도 지금 손익 분기점을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넥스트 엔터테인먼트가 사실 그 조인성 씨랑 되게 친한가 봐요.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계속 예. 그렇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거로 인해서 손익 분기점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올해 하반기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내일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가져왔고요. 예.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600원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뉴는 목표가 8,000원과 손절가 6,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봉 부장님의 공략주 들어봤고요. 우리 팀장님의 공략주 보기 전에 지난주 공략주였던 포스코 퓨처엠이 목표가 48만 원을 돌파를 했다가 약간 빠졌거든요. 포스코 퓨처엠 더 봐도 될까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저는 뭐 지금도 2차전지는 많이 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가격 조정 잘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예. 뭐 특히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현재 좀 가격 조정이 좀 잘 나온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이렇게 전반기 때 좀 주도 섹터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좀 강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물 여파가 많이 나가지 않았으면 다시 한 번 더 좀 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기술적인 반등 요소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와 줄 수가 있고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주가 낙폭이 나오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이제 쳐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의 저가가 어느 정도 좀 잡혔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투심도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여전히 뭐 포스코 퓨처엠의 뭐 외형 성장이라든지 수주 기대감 여전히 하반기도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저는 신규 분들은 또 다시 투자를 좀 해볼 만한 위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목표가 달성을 했지만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리뷰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종목으로 가볼까요? 네네. 현대 미포조선, 조선주가 좀 다시 꿈틀대는 것 같아요. 조선주는 저는 오히려 떨어지면 계속 사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저는 조선주의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조선주가 다시금 또 랠리가 나오는 게 신조선가 레벨이 다시금 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국제 유가도 지금 좀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선주들이 과도하게 단기적인 낙폭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조선주 특징이 거의 대부분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좀 현대미포조선이 될 확률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중공업이나 뭐 다른 조선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금 좀 턴어런드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의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배팅감이 좀 살아 있겠지만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대형 조선사에 비해서 상반기 실적이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일단 그 부분은 공정지연 때문에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지 하반기에 좀 공정지원 부분들이 굉장히 가능성이 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적자폭이 좀 축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게 PC선입니다. 이 PC선, 글로벌 PC선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지금 마진이 굉장히 좀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2025년 물량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24년까지 물량을 전부 다 채운 상황에서 네. 25년 물량을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25년까지는 실적이 계속해서 좀 좋아질 가능성밖에 좀 없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여전히 지금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나왔을 때는 투자 접근에 좀 용이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말씀을 해드리고 손절가는 8만 2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10만 원의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두 분과 섹터와 종목들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최진욱 팀장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